추석을 기점으로 조상들의 묘를 정비하는 벌초 작업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이때 주로 사용하는 예초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좀 많이 사용하는 예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초기는 투사이클 엔진을 사용하는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섞어 쓰는 예초기입니다. 이거는 엔진 오일, 투사이클 오일을 25:1로 휘발유랑 25:1 비율로 제조에 섞어서 사용하는 예초기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색상이 보이는 파란색이나 뭐 빨간색 이렇게 색상이 보이는 오일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휘발유만 따로 사용하는 포사이클 엔진 오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꼭 휘발유만 부셔야 되고 요거 같이 투사이클 엔진 오일은 사용해서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연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앞쪽으로 가서 요 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날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끈으로 돼 있지만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도날, 칼날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날 같은 경우가 사용하면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뭐 돌 같은 거 부딪혀서 뭐 돌이 날아가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큰 돌에 부딪혀서 쇠 조각이 날아가서 사람한테 이제 부딪혀서 그 파편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끈을 있는 요 날을 끈을 되도록 사용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좀 거친 걸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도날을 사용하시는 경우 정확하게 제 위치에 맞춰서 돼 있는지 아니면 날에 어디가 뭐 꺾여 있거나 금가거나 파손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무조건 교체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뒤쪽에 안전 커버가 있습니다. 안전 커버는 보통 작업을 할 때 날아오는 이물질을 1차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전 커버가 만약에 이제 파손되거나 없는 경우는 꼭 새 걸로 안전하게 장착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동을 걸기 전에 이 엔진에 에어 클리너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기화기, 보통 기화기 카브레이터라고 하는 연료하고 공기를 혼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화기에 이 연료 코크, 연료 여과기가 정확히 막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는 밑으로 내려서 가스 밸브처럼 밑으로 내려가지고 연료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연료가 들어가는지 잘 들어가면 바로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시동을 거시기 전에는 여기 보시면 조속 레버라고 요거는 RPM, 속도를 올려주는 역할인데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시동이 걸리자마자 날이 세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바로 사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속 위치에 확인하시고 꼭 시동을 거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 그 기화기라고 하는 곳에 초크레버가 있습니다. 초크레버는 냉간 시에 시동을 걸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위로 올려서 시동을 거시고 시동이 걸린 다음에는 내려서 RPM을 높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냉간 시에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작업한 다음에 엔진이 뜨거울 때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동을 거실 때는 초크 밸브가 꼭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다시 거시고 안 걸렸을 때 그때는 다시 초크 레버를 위로 올려서 시동 거시고 걸린 다음에 무조건 밑으로 내려야지 정상 작동이 됩니다. 요 초크 레버 역할은 사람 콧구멍처럼 공기 비율을 시동이 잘 걸리게 할 때는 공기가 덜 들어가고 연료가 많이 들어가게 해서 시동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시 내렸을 때는 사람 코가 뻥 뚫린 것처럼 충분히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RPM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용 전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시동을 걸고 작동을 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초기 사용 전 안전을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호 장비를 다 착용했다면 주변에 큰 돌이나 장애물을 미리 치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동 걸기 전에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사항으로는 이 케이블, 조속 와이어인데 이 와이어가 작업하면서 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동을 걸자마자 RPM이 상승하기 때문에 바로 날이 돌아서 사고의 그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제 위치로 찾아서 이 케이블이 일자로 펴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시동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속 와이어가 정확히 펴져 있으면 조속 레버 저속으로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시동을 걸 텐데요. 걸기 전에 날이 꼭 바닥에 먼저 닿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 커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직접 거실 때는 한 손으로 꼭 여기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내가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둘이서 2인 1조로 하시면 한 사람이 앞에서 나를 잡아주시고 그래서 한 분이 시동을 거시면 되고요. 혼자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면 가급적이면 대를 꼭 잡아주시고 안전 커버가 없으면 내가 미끄러지면 날에 손이 닿을 수도 있으니까 꼭 안전 커버 꼭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레버 쪽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시동 걸 때는 이 프레임을 발로 딱 잡고 발로 고정시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초크 레버 위치가 위쪽으로 가 있는지 그리고 연료 코크, 연료 여과기가 밸브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동을 걸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관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을 다 하고 나면 휘발유가 섞여 있는 연료이기 때문에 그 휘발유가 오랫동안 보관할 때 이 휘발성이 날아가면 다음에 시동이 안 걸립니다. 아깝다고 남겨두지 마시고 남은 거는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시던가 아니면 다 쏟아서 버리셔야 됩니다. 꼭 버리시고 그 전에 기화기에 있는 연료는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빼셔야 되는데 빼는 순서는 밸브를 연료 여과기 밸브를 꼭 잠가 놓으신 상태에서 시동이 꺼질 때까지 놔두시든가 아니면 밑에 손으로 누를 수 있거나 드라이버로 풀을 수 있는 볼트가 있으면 꼭 배출을 해서 연료를 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호스하고 연료통에 있는 거는 연료 탱크 캡을 열어서 거꾸로 쏟아 버리시면 안에 있는 연료가 다 빠지니까 그렇게 꼭 보관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 케이블 이 플렉시블이라고 하는데 이 플렉시블이 꺾인 채로 오랫동안 보관을 하다 보면 이 꺾인 채로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간 좀 완전히 꺾이지 않을 정도로 보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초기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숙지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